누군가를 날 도와줬으면 해. 야, 너 지금 뭐라고 혼자 말하는 거냐? 내 욕한 거 같은데? 맞냐? 어, 맞아. 사실 니 욕했어. 하나, 둘, 셋, 야! 이 자식! 넌 여느 때가 똑같이 나한테 맞아야 돼, 이 자식아! 나한테 또 맞고 또 맞아야 돼! 네가 그렇게 귀엽게 생겼으니까 맞는 거야! 또 한 대! 두 대! 나도 빠질 수 없지!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러지 마, 얘들아! 너네는 내 친구들이잖아! 어? 아, 그래 친구긴 하지. 근데 넌 내 주먹과도 친구잖아. 친구끼리 따스한 뽕은 어때? 이렇게 말이야. 이러다가 난 뼈가 부러지고 말 거야. 아이, 그러면은 너 이렇게 칼슘을 뿌리면 되지. 우유 먹고 뼈가 무럭무럭 자라라. 응? 그리고 또 맞자. 안돼.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어야지. 이제 맛있겠다. 뚱뚱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때렸어. 맞아, 퉁퉁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잖아, 이 녀석아. 퉁퉁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야. 미안. 아, 퉁퉁아, 우리 매점 가서 빵이나 먹자. 그래. 에이, 좋아. 그럼 빵을 먹으면 기분이 좀 풀리겠지. 나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나 먹어야겠다. 아이, 뭐야, 이 도시락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 야, 가져와봐. 안 돼, 퉁퉁아, 우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란 말이야. 이 자식이 네 건 내 거라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자식이 네 도시락도 내 거고 이 녀석도 내 거야, 자식아, 알겠어? 안 돼, 돌려줘. 이 자식이 드디어 정신을 잃고 나 안 되고 이 자식 안 돼. 이 자식 두 대. 그러게, 좋은 말 할 때 졌으면 됐잖아. 그러게 말이야, 멍청했다니까. 꼭 한두 대 맞고 말이야. 야, 이거 엄청 맛있다, 야, 이거. 야, 이거 내일도 싸와라, 알겠지? 대답해! 알았어, 퉁퉁아. 까고. 화장실에 가야 돼. 똥이 너무 마려워. 아무도 없다. 다행이야. 화장실에서 조용히 똥을 쌀 수 있겠어. 뭐야? 야, 얘들아, 여기 김미가 똥 싼다, 얘들아. 뭐 똥 싼다고? 어쩐지 똥 냄새 나더라. 아니야, 아니라고. 난 똥같은 거 싸지 않아. 야, 이 녀석 똥 냄새가 거의 파키스탄에서 풀만 먹은 소똥 냄새가 나는데. 와, 밖에서 똥 냄새가 가득해. 그러니까 말이야, 뭘 먹은 거야 도대체? 놀리지 마, 너는 똥 안 싸. 뭐? 이 자식이 이... 네가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말 대답을 해, 이 자식이. 이 자식 맛이 어떠냐? 얼음장 같이 뜨거운 료감이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들아, 아우 뜨겁다. 아유, 빨리 도망쳐. 아우, 같이 거. 빨리 와, 얘들아. 다음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지. 얼른 가야겠다. 재밌다.
난 왜 왕따인 걸까? 아이들이랑 친하게 놀고 싶어도 나를 맨날 괴롭히는걸? 난 매일 혼자야. 아무도 나랑 놀아주긴커녕 날 괴롭히기만 한다고. 특히 퉁퉁이와 태태기 진흙대. 그 녀석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누군가를 날 도와줬으면 해. 야, 너 지금 뭐라고 혼자 말하는 거냐? 내 욕한 거 같은데? 맞냐? 어, 맞아. 사실 네 욕했어. 이 자식? 이러니까 내가 싫어하지. 일로 와, 너 또 맞아야겠어. 이 자식! 이러지 마. 이 자식 아무 친구도 맞아. 이 자식! 앞으로 막고 뒤로 막고 옆으로 막고 앞으로 막고 뒤로 막고 옆으로 막고 뒤로 막고 그만둬! 뭐야? 리아는 내 소중한 친구야! 그만 때려! 이 자식이? 그러면 둘 다 때려야지, 이 자식! 그만둬! 늑대는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이 자식이? 너네들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맞아! 그만하고 싶어! 이 자식들이 그럼 나만 욕먹네! 자식들아! 이 자식들! 셋다 맞아라! 셋다!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야 얘들아 비 온다! 그냥 가자! 그래! 아, 빨리 가자! 에이 비 다 맞네! 아유! 애들한테 하루 종일 맞고 말았어. 안타까운 나이로구나. 누구세요, 아저씨는? 나는 검은 마스크란다. 꼬마야, 아저씨가 좋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좋은 제안? 그게 뭐죠? 너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겠다. 이 마스크를 쓰면 몸이 엄청 빨라진가 동시에 엄청 힘도 세지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엄청 세진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죠? 그건 바로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를 죽여야 한다. 네? 제가 어떻게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를 죽여요? 전 아직 고작 어린애인걸요. 같은 반 아이한테 놀림받고 괴롭힘을 받는 그런 아이라고요. 그래? 그러면 마스크를 받지 않을 테야? 평생 그렇게 괴롭히나 받겠지. 그럼 그냥 가야겠구만. 아니요, 받고 싶어요. 저에게 마스크를 주세요. 저는 이 괴로운 삶에서 도망치고 싶다고요. 정말이야? 후회가 없길 바란다. 가엾은 아이.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자, 여기 딴다. 감사합니다. 그럼 난 이만. 이게 그 검은 마스크인가? 정말 이걸 쓰면 몸이 엄청 빨라지고 힘도 엄청 세진다는. 하지만 내가 정말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를 잡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를 잡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를 실제로 본다면 난 정말 무서워 죽고 말 거야. 하지만 분명 퉁퉁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매일매일이 정말 괴롭다고. 좋아, 일단 내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퉁퉁이한테 가서 정말 힘들다고 그만 괴롭혀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자. 말로 해결해보는 거야. 좋았어. 용기를 내자. 아자아자. 화이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며칠 동안 긴 일 안 때렸더니 몸이 뻐근하네. 아. 야, 퉁퉁이 몸 좀 봐. 누가 초등학생이라 생각했어. 엄청난 근육이야. 맞아, 진짜 퉁퉁이는 괴물 같아. 얼굴이 괴물 같아. 에, 그것도 맞는 말이야. 뚜뚜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지금 뭔데 갑자기 시끄럽게 말을 걸고 있어?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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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퉁퉁이한테 말을 걸어? 김이야, 너 주제.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날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날 괴롭히면 너네들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자식이 후회? 후회 같은 걸 내가 알 것 같아? 이 자식이 샌드백 옆에 더 있어, 이 자식아. 너네들 안 됐어! 마스크를 쓰고 말 거야! 미세먼지가 심한가? 후회하게 된다고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야, 여러분들과 만난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동 그 세택 제3전시관 끝사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바로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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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기란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계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